지금으로부터 2년 전, 난 여행을 가고 싶어 알바를 찾고 있었다. 더운 날이 계속되어 땀을 흘리면서 구인지를 넘기며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구인은 쉽지가 않았다. 날가 빠진 다다미 위에 대자로 누웠고 뒹굴거리며 구인지를 넘기고 있었다. 절전을 위해 밤까지는 불을 켜지 않고 있다. 어두운 방으로 떨어질 듯 떨어지지 않는 저녁해가 쏟아져 들어왔고 창틀을 비추며 어두운 십자가 같은 그림자를 다다미에 떨어뜨리고 있다. 눈을 감으니 다른 방에서 저녁밥 냄새가 난다. 난 나른한 몸을 천천히 일으켜 흩어진 구인지를 정리했다. 응? 뭐지? 우연히 펼쳐진 건가? 펼쳐진 페이지에는 어느 여관에 알바 구인이 게재되어 있다. 그곳은 내가 꼭 여행을 가보고 싶은 곳이었다. 시급이 그리 높지 않았지만 여름 기간만 하면 되었고 잠자리와 식사 제공이란 조건에 구미가 당겼던 것이다. 컵라면으로 기니를 떼어온 나에게 누군가가 손수 만든 요리를 차려주고 가고 싶었던 그곳에서 돈을 벌 수도 있다니 난 바로 전화를 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토크쇼 여관입니다. 아, 실례합니다. 구인 광고를 본 사람인데요. 아직 모집하고 있나요? 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접수하는 젊은 여성의 목소리와 남자의 낮은 목소리는 속삭이듯 대화를 하고 있다. 나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무릎까지 꿇고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네, 전화 받았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시려고요. 구인지에서 이곳을 알게 되었습니다. 꼭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아, 네.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언제 오실 수가 있나요? 저는 언제든지 괜찮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실례지만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카미오입니다. 카미오 상이군요. 그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운 좋게도 일사천리로 이야기가 풀렸다. 난 통화 내용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녹음을 해두었다. 다시 한번 전화를 재생시켜서 필요사항을 메모해두었다. 구인 페이지를 보니까 야관의 사진이 흑백으로 찍혀있다. 아담하지만 자연에 둘러싸여 참 좋아 보이는 곳이었다. 가고 싶었던 곳으로 아르바이트가 바로 정해지고 난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컵라면을 만들었다. 어느새 날은 어두워졌고 열어둔 창문에서 습기가 끈적하게 묻어있는 그런 바람이 들어온다. 여행하고 싶었던 곳에서 좋은 조건으로 돈도 벌 수도 있고 그곳에선 만남의 찬스가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뭔가 이상하다. 흥얼대는 콧노래가 이상하다. 어두운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은 생기 없이 시들어 있다. 왠지 전혀 기쁘지가 않다.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은 심하게 침울해져 있었다. 그러게 다음날 심한 두통에 눈을 뜨게 되었다. 감기에 걸린 건가? 열이 오르고 시야는 흐려져서 비틀거린다. 이를 닦았다. 잇몸에서는 새빨간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은 섬뜩하게 무섭다. 눈 밑에는 먹물로 그린 듯이 또렷한 다크서클이 있고 얼굴은 새하얗다. 알바를 시작도 못해보고 그만둘까 생각했지만
준비는 이미 어젯밤에 끝내두었다. 하지만 마음이 전혀 내키질 않는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안녕하세요. 토크쇼 여관입니다만 카미오 씨 되십니까? 아, 네. 지금 준비해서 나가려던 참입니다. 몸이라도 안 좋으신 건가요? 실례지만 목소리가... 아, 죄송합니다.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요. 무리하지 마시고 이쪽에 오셔서 먼저 온천을 사용하시고 첫날은 푹 쉬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쁘지도 않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집을 나섰다. 전화는 아주 친절하고 다정했다. 그런데 전화를 끊고 나니까 이번엔 한기가 드는 것이다. 그리고 문을 열자 현기증이 났다. 일단 그곳까지 도착을 하면... 난 지나가는 사람이 뒤돌아볼 정도로 비틀대며 역쪽으로 향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우산을 가져오지 않았던 나는 비에 젖어 역으로 걸어가고 있다. 어서 여관에서 쉬고 싶다. 난 홀딱 젖어서 역에 도착을 했고 표를 샀다. 그때 내 손을 보고 깜짝 놀랐다. 손은 거칠고 바삭하게 말라서 마치 노인의 그 손처럼 피부가 금이 가 있다. 뭐야 이거? 무슨 병이라도 걸린 건가? 여관까지 무사히 도착하면 좋을 텐데. 난 난간에 기대어 발을 겨우 디디면서 계단을 올랐다. 전철이 오기 전까지 시간이 남아있다. 난 벤치에 쓰러지듯 앉아서 괴로운 숨을 쉬었다. 목소리는 어느새 쉬어있다. 손발이 저리고 두통은 파도처럼 밀어닥치고 있다. 재채기를 하니까 발밑으로 피가 뚝뚝 흩어진다. 손수건으로 입을 닦았다. 손수건은 피로 빨갛게 물들어 있었다. 플랫폼이 희미하게 눈에 들어오고 있다. 빨리 여관에 가야 돼. 드디어 전철이 소리를 내며 홈으로 미끄러져 들어오고 문이 열렸다. 오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난 간신히 허리를 폈다. 허리를 끊을 듯한 요통이 몰려온다. 난 비틀대며 승차구로 향했다. 몸 전체가 아파온다. 이제 이 전철만 타면 돼. 그렇게 승차구에 손을 대는 순간 전차 안에서 귀신 같은 얼굴 한 노파가 돌진해 왔다. 난 그대로 튕겨져서 바닥에 나뒹굴게 되었다. 노파는 비틀거리더니 다시금 나에게 달려드는 것이다. 그렇게 나와 노파는 엉겨붙어 바닥을 뒹굴고 있었다. 뭐지? 상대는 노파인데 내 손엔 힘이 하나도 없어. 그만해. 난 저 전철을 타야 돼. 놓치면 안 된다고. 노파는 나에게 올라서서 내 얼굴을 움켜쥐며 물었다. 왜? 뭐 때문에 이걸 탄다는 거냐? 예, 여관에 못 가게 돼버린다고. 곧 여관이 달려와서 우리 둘을 떼어놓았다. 그렇게 전철은 가버렸고 난 인파 속에서 그대로 주저앉아 있다. 그 노파는 숨을 고르고 나서 말했다. 너는 쉬어있어. 위험했다. 그러고는 노파는 사라져버렸다. 난 어쩔 수 없이 역에서 나왔고 집으로 돌아간다. 그런데 목소리가 돌아왔다. 몸도 가벼워진다. 난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왔다. 역시 그만두자고 생각하고 여관의 전화번호를 눌렀다. 그리고
딱딱한 목소리가 들려온다.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다시 확인하시고 걸어주십시오. 뭐지? 분명히 이 번호로 아침에 전화가 걸려왔었다. 난 전화를 녹음해둔 것을 떠올렸다. 그리고 통화 기록을 재생해보았다. 네, 감사합니다. 도쿠시오 여관입니다. 순간 오한이 들었다. 젊은 여성이었던 그 목소리가 마치 낮은 남성의 목소리처럼 되어 있다. 아, 실례합니다. 구인 광고를 보고 전화한 사람입니다만 아직 모집하고 있습니까?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무언가가 이야기하는 게 들렸다. 다시 돌려서 볼륨을 높여봤다.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다시 되돌려본다.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추워. 추워. 그 뒤에서 사람들이 웅성대는 목소리가 들린다. 난 땀을 흘리며 귀에서 전화기를 떼어냈다. 녹음된 음성이 그대로 흐르고 있다. 감사합니다. 이쪽이야말로 부탁드립니다. 언제 오실 건가요? 저는 언제든지 괜찮습니다. 내가 기억하고 있는 대화다. 하지만 전화기에서는 노인의 갈라지는 목소리가 흐르고 있다. 카이미오상이군요. 어서 오세요. 거기서 통화가 멈춘다. 몸에서는 식은땀이 흐르고 비도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다. 녹음된 음성이 또다시 흐르고 있다. 오늘 아침 걸려온 전화였다. 그러나 내 목소리만이 들리고 있었다.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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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준비해서 나가려던 참입니다.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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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합니다.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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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난 전화의 코드를 빼버렸다. 뭐지?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난 구인 가이드북을 손에 들고 몸을 떨면서 그 페이지를 찾는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 손이 떨린다. 그 페이지가 펼쳐졌다. 분명 깨끗했던 그 여관의 1페이지는 얼룩이 크게 져서 쭈글쭈글해져 있다. 글씨도 그을린 듯이 조금 타있다. 아무리 봐도 그쪽만이 낡은 종이로 되어 있다. 마치 수십 년 전의 고서적 같은 느낌이다. 페이지에는 전소에서 다 타버린 여관의 사진이 찍혀있고 기사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사망자는 30여 명으로 부엌에서부터 불이 시작된 걸로 추정. 여관 주인으로 보이는 불에 탄 시체가 부엌에서 발견되어 요리하는 중에 불이 났다고 생각된다. 여행 온 손님들이 늦은 대피로 인해서 불에 휩싸여 사망하고. 이거 대체 뭐야? 구인이 아니잖아. 구인 잡지가 바람에 넘어가고 있다. 난 머리가 찌릿찌릿해서 돌처럼 굳어버렸다.
그때 갑자기 빗발이 약해졌다. 한순간 정적이 날 감싸온다. 그리고 조용해진 방에는 코드가 뽑힌 전화가 다시 울리기 시작했다.